자,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자, 니네 이거 알고 가자. near하고 nearby가 있는데, near라는 것은 형용사하고 전치사로 쓰여. 알겠지? 물론 부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냥 그 놔둬버려서 형용사, 전치사로만 쓰인다고 보고, nearby는 부사하고 형용사로만 쓰인다고 보세요. 물론 둘다 형용사, 부사, 전치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가 있는데, 문장을 풀 때는 near는 그냥 형용사, 전치사만 있다고 하고, nearby는 부사하고 뭐만 있다고 생각한다? 형용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암기해야 돼. 자, 주목. 그래서 교회는 is가 동사죠? near, 가깝다. 형용사니까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ear가 전치사면 near my house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교회가 내집 근처에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뭘 만들 수 있다?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nearby 부사야. There is a gas station so nearby. 근처에 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arby 하니까 at the nearby gas station. 근처에 가스 스테이션에서 멈추자. Let's stop. 멈춥시다. 근처에 어디 가스 스테이션에서 형용사로 이렇게 쓰인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문장은 nearby there's a school 이렇게 해버리면 전치사가 돼버리면 문장이 말이 안 나고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니네 문법편에서 형용사에서 배웠어. 분명히 배웠어. 자, 여기요. House is near the lake. Near가 전치사로 쓰였다고요. 형용사인데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 따라해. Near, opposite, like. 이런 건 형용사처럼 쓰는 전치사다 이거지. 전치사처럼 쓰는 형용사. 이해돼? 자, 그럼 이 문장 보자. 따라해. For a while. For a while 하면 잠시 동안이지. For가 전치사야. While이 뭐야? 품사가? 명사야. 알겠니? For a while 그러면 명사다. 이해됐니? 그래서 자, worse 다음에 while이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명사. 됐니? 그럼 이걸 주어로 쓰고 있어. 이 책을 읽는 것은 진짜 주어고, 이 책을 읽는 거 동명사로 진짜 주어고, 이게 가짜 주어야. It is worthwhile to read books. It's worthwhile reading this book.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다. 됐니? While이 명사니까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 worthy는 뭐라고 했어? 자, worthy, near, opposite, like는 전치사처럼도 쓸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치사면 뒤에 reading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문장 맞겠죠? 알겠지? 전치사면. 자, worthy라는 건 명사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book이 있어, worthy, 가치가 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명사로서 가능한 거야.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알겠죠? 왜? 이렇게 영작할 때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봐.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이 목적어 있죠? 이 목적어는 주절의 주어로 갈 수가 있어. 알겠니?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this book is worthwhile to read 아니면 reading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니네가 몰라도 돼. 아, near나 opposite나 like나 worthy는 뭐다? 형용사지만 전치사적인 성격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near는 형용사하고 전치사의 성격이 있고 nearby는 무슨 성격이 있다? 형용사, 부사의 성격이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응? 자, 그래서 화석식물이요, 화석식물들. 자, 이 화석식물들이 멸종했다는 거야, 멸종했다. 언제? 5천만 년 동안 멸종해 왔던 이런 화석식물들이. 됐죠? 그럼 여기 대시 보니까 have가 있으니까 s가 붙은 게 맞아. 알겠지? 그럼 전체 주어는 파슬이야, 화석이야. 그래서 이게 have가 있으니까 s가 맞아, 또. 화석에, 식물의 화석이 has been found, 발견되었다. 어디서? In large deposits of amber. amber라니까 호박이야. 보석이죠? 보석에 이런, 어떻게? 매장지에서, 큰 매장지에서 발견되었다. 이거지. 됐냐? 여기요. near the Baltic Sea. 그래야 되겠지? 발틱 해양 근처에서. nearby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전치사가 되면 안 되니까. 이해됐냐? 이렇게. 350번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됐습니까?